자, 그리고 이제 25일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럼 필리버스터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5박 6일 6박 7일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국민의 무연들이 필리버스터 하는 거 어떻습니까? 준비가 잘 될까요? 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지난번은 심지어 그거 읽었잖아. 뭐지? 판결문. 아. 필리버스터 하라니까 앉아가지고 판결문 읽고 책 읽고 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보여드리기식.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보고요. 네.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토론을. 그렇죠. 무제한 토론이니까. 그렇죠. 이 법안에 대해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은 판결문 읽고 있잖아요. 아하. 아니 판결문을 왜 읽고 있어요? 필리버스터 하는데. 이번에는 뭐 소설책 갖고 와서 읽는 거 아닙니까? 읽을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기니까. 아, 네. 누가 또 나와서 필리버스터 할지 또 자는 사람은 없을지. 아, 또 봐야 돼요. 이것도 봐야 됩니다. 돼요. 오마이가 출동합니다. 네, 오마이 TV가 네. 오마이 알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봐야 되고. 네. 자, 시크한 40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야, 오늘 또 역시 네. 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보이니까. 완전체. 어제 봐, 어제 네. 둘이 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아 어제 그래도 양금이 구독... 남아 계세요. 아, 어제 남아야지. 그래도 구독자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네, 있었습니다. 구독자는 어제. 또 구독자만 많이 늘었죠. 네. 슈퍼챗을 없이. 아 그건 인정합니다. 돈에 민감하세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 뭐 일부에서는 돈진봉이라고 부르고 아, 있는. 무슨 저희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 뭐 코인진봉, 코진봉. 야, 아, 아닙니다. 코인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코인 얘기가 썼다. 아, 예, 알겠습니다. 복라인. 아, 이따 복라인 집합.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혼납니다. 집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혼납니다, 혼납니다. 예. 자,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25일 이제 본회의를 통해가지고 최혜병 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해가지고 그렇죠. 민생회복지원금. 아, 이 25만 원, 35만 원 사이에 네. 주자는 법안. 또 노란봉투법. 네, 방송3법 포함한 방통위법이 개정안까지 다 이제 통과를 시킬 텐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뭐 이게 잘못됐다, 폭주다, 독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뭘 해도 네.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저렇게 뭐 방해나 네. 회방밖에 없는 건데 아하. 저러면 저럴수록 그럼 국회가 또 뭐 발목 잡히고 뭐 할 일 또 손 놔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늘 비유하지만 아니 불량 학생들이 학교 안 오고 학교 문을 닫는다 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거냐고요. 아 공부할사는 공부하고 일은 또 해야 되는 학교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열려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열려 있어야 되고 뭐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저는 뭐 희미한 네. 행동을 할 걸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하고 이걸 막겠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청문회에서도 네. 밖에서 계속 피켓팅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전현희 의원까지 다쳤잖아요.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네. 전현희 의원 닥치고 전 네. 당연히 저는 법률적으로 저는 고소고발 해서 뭐 사실관계는 따져봐야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누가 뭐 다친 사람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방해했잖아요. 회의를 들어가는 사람들 먼저 방해하고 예, 그거는 네. 동물국회죠. 그건 국회 선진화법이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필리버스터 한다 한들 본인들도 알아요. 뭐 그리고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 냈었잖아요. 그때 국회의장이 비판 받으면서 중재 안 됐어요. 맞아요. 뭐라 그랬죠? 방문진 이사 네. 선임하는 거 일단 중단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못해. 그럼 뭐 해야지. 아니 국회의장이 중재 안 냈는데 안 하겠대요. 그러면 네. 통과시켜야 돼요. 이건 상정할 수밖에 없다.